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금삿바 허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금삿파 허윤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윤영입니다. 금융을 샅샅이 파헤치는 남자 허윤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금융을 파헤치실 겁니까? 그 저번에 카카오뱅크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카카오뱅크가 몸값이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제시했던 게 바로 토스뱅크의 출범이거든요. 예. 그 토스뱅크가 드디어 저번 주 목요일에 정부로부터 땅땅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드디어 받았구나. 네, 당장 9월부터 이제 토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토스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토스 송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증권, 보험, 뭐 은행까지. 와. 네. 사실 핀테크 금융업계에서 이 핀테크의 기업의 공세랄까, 그게 중심에 있던 게 카카오였거든요. 카카오도 예. 보면 똑같습니다. 증권에다가 카카오뱅크, 그 보험도 손해보험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인가 같이 났거든요. 카카오가 선두주자라면은 이 두 번째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 핀테크 플레이어를 꼽자면 바로 이 토스. 토스가 이제 드디어 은행에 진출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럴 때 토스를 거의 그 이번 정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도 많이 꼽았어요. 예. 자, 그래서 토스가 이제 은행 토스뱅크죠.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는데 관심은 이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다면 뭐 시중은행과의 경쟁보다는 이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물론 K뱅크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K뱅크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됐고 좀 은행 본업에서의 경쟁력은 카카오뱅크에 비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 토스뱅크 출범이 정말 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진짜 경쟁자가 나타났다. 예.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고, 자, 어떤 경쟁력이 있냐 토스가? 카카오뱅크랑 똑같아요. 토스가 경쟁력이 뭐냐면 최대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에 달하는 토스, 그 저희 쓰는 그 토스 앱 있거든요. 와. 그걸 기반으로 한 이용자 풀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건데, 근데 이걸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그래서 예. 토스가 내세운 핵심 전략은 이 원 앱 전략, 그러니까 하나의 앱.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라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카카오뱅크를 따로 파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예. 토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토스 그 송금 플랫폼 그 앱 안에 이 뱅크의 기능을 장착하겠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슈퍼 앱이라고, 슈퍼 금융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토스 앱 하나로 필요한 금융 서비스가 있을 때 이 토스 앱에 접속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좀 그걸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거든요. 와, 이게 참 말은 그럴듯한데 저는 조금 그 말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슈퍼 앱이라는 전략은 일종의 플랫폼 전략이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딜레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중은행 앱 보면 진짜 오만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민은행 앱. 국민은행 어플리케이션은 진짜 거의 그냥 은행의 모든 업무가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쉬운 거 뭐 신용대출 좀 받고 뭐 송금 좀 하고 이런 기능만 있으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생각하는데, 야, 토스가 원앱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 했을 때 실제로 뭐 어떻게 구현을 했다는 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아마 앱도 이제 출범에 맞춰서 그 전에 아마 공개가 되겠죠. 그게 아마 사실 이게 토스 근데 토스 다른 것도 아니고 토스 뱅크 앱이 정말 돌풍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토스 증권이라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예. 토스 증권 같은 경우도 이 출범 3개월 만에 계좌가 300만 개가 넘게 터지고, 그게 거의 뭐 대형 증권사가 10년 동안 겨우 해가지고 달성한 숫자가 3개월 만에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기존에 저걸로 대박났죠? 주식 나눠주기. 맞습니다. 주식 나눠주기. 그리고 토스 이 주식 받으셨나요? 저요? 네. 저는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 이해관계가 여기서 대한전선 주식 받은 사람 대박났더만. 그게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 어떤 금융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래서 왜 이 카카오뱅크도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이
한국 금융사도 같이 껴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한국 금융지주, 한국 투자증권의 분들과 이 카카오 그 분들의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기존 금융사 있던 분들이 제일 골치 아팠던 게 이 IT 쪽에 계신 분들은 이 규제를 모르다 보니까 네. 이 선을 넘는 그런 상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항상 넘죠. 네. 근데 이게 뭐 시중은행 시중 기존 금융사가 볼 때는 좀 이게 규제 막 이렇겠지만, 근데 오히려 이 균형을 잘 찾아서 정말 규제는 지키면서 좀 센스 있는 상품이 나온다 이러면은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토스 증권이 MTS에서 이미 저력을 보였다 생각을 하거든요. 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월 평균 이용자 수라는 MAU라는 지표가 앱에서 중요한데 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1,100만 정도 월.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1,300만이라고 하거든요. 오, MAU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크게 않네요. 차이 안 나죠. 근데 이 1,100만, 1,200만 정도면 카카오뱅크보다는 조금 모자라지만 이 기존 은행 중에 제일 큰 은행이 KB금융인데 이 KB금융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범만 하기만 하면은 토스의 계획대로 토스의 앱에 있는 이용자 수를 끌어오기만 하면은 기존 은행은 이미 제칠 정도의 어떤 파급력은 충분히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토스뱅크가 인가를 받을 때 좀 네. 아무래도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로 관심을 좀 받았으니까 네네. 인가를 주는 조건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은행하고 똑같이 할 거면 뭐 굳이 뭐 니네가 필요하냐. 네. 뭔가 좀 새로운 서비스 같은 것을 내세웠던 거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카카오뱅크만큼 이 토스뱅크가 돌풍, 폭풍 성장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게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권순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가를 받을 때 토스뱅크가 뭘 하겠다 했냐면은 중금리 대출. 이게 저번에 카카오뱅크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은행의 설립 취지 자체가 이 중저신용자 분들을 품기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러니까 형들이죠. 그 원래 인터넷 은행 그 원래 출범했던 그 K뱅크, 카카오뱅크가 이 중금리 대출에 소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근에 이거 안 된다. 너네 중금리 대출 비중 최소 30% 이상 가져가라. 해서 근데 토스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더 정부에 더 잘 보여야 되니까 40% 영업 첫 해부터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2년 뒤에 중금리 대출 비중을 2년 뒤에 30% 이상으로 맞추겠다 했는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첫 해부터 거의 40%까지 맞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뭐 자신들의 어떤 게 뭐 있나요? 뭐가 우리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예? CSS 저번에 권순우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신용평가를 뭐 고도화해서, 근데 이게 토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던 토스 송금 앱에 이용했던 이용자 풀이 있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예 없던 그 데이터가 아예 없던 금융사가 뭐 이런 신용평가 고도화를 얘기를 한다면은 좀 그랬을 텐데 토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데이터가 쌓여온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나는 의미 있는 좀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서 이 중금리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카카오뱅크처럼 폭풍 성장이 힘들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출범 첫 해에 총자산이 2.8조 원인가 그랬는데 작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첫 해에 5.8조 원이었는데 작년 1분기 말 기준으로 28조 원. 그러니까 거의 규모가 5배 늘어났거든요. 대출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이 5배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뭐 비상금 대출, 뭐 그다음에 그 다 신용대출이죠. 전세대출까지 해서. 근데 이 카카오뱅크는 이런 신용대출을 이제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토스뱅크는 애초에 우리가 중금리 비중을 40%까지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보다 뭐가 부담이 되냐? 대손 부담이 않은 채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왜냐면은 이 중금리 대출 대손이라 하면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네네.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네. 그만큼 돈 떼먹힐 위험이 굉장히 크고 네.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좀 쌓아놔야 되는 신당금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금리 대출 시장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인데 이거를 잘 공략하면 완전 땡큐죠. 수익성도 쫙쫙 나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뭐랄까 자칫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뭔가 연체율이 갑자기 늘어난다? 이러면은 충당금이 순이익을 깎아먹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거든요. 그쵸. 은행에서. 근데 은행이 대부분 은행들이 돈 못 벌어서 망하는 은행은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대부분 돈 떼먹혀서 망하기 때문에
이 충당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사실 네. 은행의 거의 근본적인 네. 생존과 그렇죠. 직결되는 맞습니다. 문제죠. 예.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게 뭐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토스뱅크 혼자서 우리 중금리 대출 공략하겠다 이러면은 뭐 아무 그게 없을 텐데 문제는 이게 카카오뱅크, K뱅크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축은행권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금융 슈퍼앱이니 뭐 원앱이니 뭐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한 뭐 신용평가 고도화니 이런 것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토스뱅크의 앞날은 대손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 부분이 좀 앞으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토스한테 좀 기대하는 거는 전 UX예요. 그 사용자 경험.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뱅크를 처음에 카카오뱅크 앱을 깔아봤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비밀번호 누르고서 휴대폰 인증하면은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문자 가서 확인하고 그걸 보고서 이거 누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문자가 오면은 얘는 그냥 바로 읽어버리더라고. 그리고 야 이게 UX가 좀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더라고요. 문자를 피싱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암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일종의 문자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앱이.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보안을 자기가 입증해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리스크가 좀 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은행들이 안 하던 거를 카카오뱅크가 했던 건데 사실 이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가 별거 아닙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맞아요. 얼마나 편리하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느냐에 그게 뭐 이제 많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한 번 눌러서 되냐, 두 번 눌러서 되냐, 세 번 눌러서 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건데 카카오에서는 아무래도 그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카카오은행한테 너는 당신들 솔직히 은행하고 뭐 큰 차이 없지 않냐. 그냥 뭐 대충 뭐 대출 받기 좀 편하고 돈 보내기 좀 편한 거 말고는 없지. 편한 게 혁신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 토스도 저 이전에 증권 쪽이 워낙 파격적인 맞아요. UX를 UX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어땠어요 반응들이? 그러니까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그 뭐지 그 뭐랄까 이 기존의 MTS나 HTS 써보신 분들이 보면은 약간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접했을 때 느낌이 그냥 게임 같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좀 약간 올드한 게임인데 예전에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그 막 무슨 공주를 막 키우고 막 근데 약간 UX 이게 약간 그 내 주식을 내가 뭐 거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을 뭐 약간 정말 그 정말 쉬운 UX로 접근을 하게 돼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컨텐츠랄까 이거에 대한 설명도 뭔가 좀 그 소위 말하는 기존 증권사에서 제공하던 어떤 딱딱한 막 그런 무슨 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의 블로그 에디터가 한 듯한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UX라는 게 금융앱에서 솔직히 말해서 은행 업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사실 그렇죠. 대출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대출을 받게끔 할 때 이 대출에 접근하게끔 하는 이 UX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재밌게 손쉽게 하느냐 이게 사실 혁신인데 토스가 이 증권에서 보여줬던 그 정도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여줘도 이 은행에서도 충분히 좀 혁신을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이 UX도 UX지만 다만 이 사업적 측면 수익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손관리 그 두 개가 포인트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영업력에서는 UX가 중요할 맞습니다. 거고 네. 그리고 이게 기업으로서의 은행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손이 그쵸. 좀 중요하게 될 거다. 근데 사실 그 카카오뱅크 한 50억이 나왔을 때 네네. 야 그럼 토스는 얼마냐 뭐 이건 블루문 조잖아요. 그렇죠. 블루문 조인데 토스뱅크의 상자, 그러니까 어떤 그 인허가를 기다렸던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좀 토스를 둘러싸고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토스가 최근에 증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이게 똑 나오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게 토스가 7조였습니다. 7조. 토스. 7조. 토스가 네. 어떤 토스를 7조라고? 토스 이 송금. 그게 7조였는데 와 7조? 장외에서는 10조 정도더라고요. 아까 보고 왔는데 카카오뱅크랑 비슷해요. 카카오뱅크도 공식적으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야 10조면 일단 우리 금융지주는 제꼈네요. 그렇죠. 아 4대 금융지주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무슨 취급 보고 있습니다. 위기인 거예요. 이게 그 기존 이 기존의 금융사가 정말 위기인 게 왜 쿠팡이 상장을 했을 때 이게 네. 기업 가치가 무슨 수십조 단위도 아니고 네. 이게 넘어가는 게 이게 사실 뭐 그동안 기업 가치가 몇 조다 몇 조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이게 상장이 돼서 이 기업 가치가 100조가 찍히는 거 본 순간 이게 정말 기존 산업의 어떤 위기? 예. 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때 그 저기도 그랬어요. 쿠팡 때도 쿠팡이 100조 나오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야 그럼 우리도 뭐 한 5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쿠팡이 이베이 코리아를 망하게 할 거니까 100조다. 너네가 1조짜리가 5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0조인 이유는 니네를 없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면 네.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점유율을 다 뺏어올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토스도 만만치 않게 네.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워낙 핫하니까 오늘 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여러분들 주식도 종목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게 토스뱅크가 출자를 한 그 기업 금융사들이 있어요. 하나은행,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 뭐 중소기업 중앙에 여러 그 플레이어들이 출자를 해서 토스뱅크가 인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오늘 이 하나투자증권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저도 봤는데 이게 하나투자증권이 원래 어떤 증권사였냐면 사실 증권사 안에서도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0원대였었는데 네, 네. 2,000원대 수십 년 동안 10년 동안 2,000원대였는데 이 하나투자증권이 토스뱅크 예. 지분을 10% 가지고 있거든요. 10%? 네. 10%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핫한 요즘에 제일 핫한 또 섹터가 가상화폐잖아요. 예. 가상화폐 우리나라 대표하는 거래소 중 업비트 대주주인 예. 두나무의 이 하나투자증권의 지분이 한 6%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2,0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까지 연초 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긴 한데 근데 이제 400% 정도 올랐었네요. 그렇죠. 예. 그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투자증권이 그 뭐지 토스 10% 두나무 6% 가지고 있어서 이 단순히 이 기업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예, 예. 한 1조 8천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두 개만 해도. 근데 지금 하나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이 1조 한 800억? 되었지. 그러니까 자기 사업 다 빼고 그냥 토스와 이 두나무가 갖고 있는 순수 지분 가치만 따져도 이거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거 가겠죠.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어떤 회사였냐면은 그 최근 그 유상증자를 막 액면가가 안 돼가지고 주가가 예, 예. 막 액면가 5,000원인데 증자는 해야겠고 근데 막 2,000원대 액면가 미달해가지고 막 주주총회에서 막 특별 결의를 해가면서 막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증권사였거든요. 예, 예. 그냥 이제 완전히 뭐랄까 그 차트를 보니까 거의 한 10년의 최고가 정도로 올랐더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뭐 좀 뭐 하나투자증권이 선구안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토스뱅크나 어떤 이 그 가상화폐 거래소나 이 금융업에서의 그 기존 금융사들을 이게 그냥 단순한 지분 가치만으로도 기존에 있던 그 시가총액을 뛰어넘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변화의 돌풍의 좀 중심에 있는 그 중에 하나가 토스뱅크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하나그룹뿐 아니라 네네. 뭐 SK그룹이든 LG그룹이든 대부분 뭔가 그동안 그 사업으로 벌어들었던 돈을 뭔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김동관 씨가 하나증권을 통해서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비트라든지 그러니까 두나무라든지 아니면 토스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진짜 수십 년 동안 했었던 그 본업 비즈니스의 가치보다 네. 몇 개 투자해놓은 거의 가치가 그러니까, 훨씬 더 높으니까 뛰어넘은... 이게 참 우리가 무슨 세상에 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발치형 이제도 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스의 상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금융업의 새로운 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여기에 또 미리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대박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존 금융권들은 이제 자신들이 소외되고 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 바라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 그 시설 설립 이후에 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중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 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럼 정말 토스뱅크 이제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의 성장인데 우리 금융권의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금리 절벽 현상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해주고 정말 토스뱅크가 일반인들 누구나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대로 못하면 그건 허윤영 기자가 사타치 파헤치는 금사파 예, 이름도 어려운 금사파 허윤영 기자가 앞으로도 계속 취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치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